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천 개씩 쏘고 막 어깨 진짜 빠질 것 같은 느낌 들 때까지 쏘고 이랬는데 슛이 안 들어가는데도 표정이 안 변한다고 그리고 슛을 헤지테이트 안 하고 쏜다고 그런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기 농구 인생 이후에도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관심은 물론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NBA 팀 스카우터들이 저희 코치들이나 팀원들한테 연락을 한대요. 본인이 유전자에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훌륭한 유전자를 받았죠. Well, you know the pressures that he's under. And, you know, I think parents are such a major factor in the way people handle pressure. And he's got extraordinary parents. His father's a legendary coach in Korea, and his mom was a silver medalist. So he grew up as the son of a spectacular coach and a silver medalist in the 84 Olympics. That's pressure unto itself. And, you know, you think about guys we've had, Brendan Winters, who was the son of Brian Winters, legendary NBA player, had tremendous pressure on him. And, of course, number 30, Steph Curry, had a little bit of pressure on him from Dell and all what Dell did for the Charlotte Hornets. So it's something that's been part of being raised in a family where the parent or the parents had pressure themselves, and I think that's been a big factor for Lee in his ability to handle what is challenged to him right now. 엄마랑 아빠 둘 다 농구 선수셨고 저 진짜 옛날부터 억울했던 게 기사들 한 번씩 보면은 이현중은 타고난 유전자 가진 덕분에 좋은 슈터가 됐다 이러는데 진짜 엄청 연습했거든요. 솔직히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연습했어요. 저도 슛을. 그런데도 아직 많이 부족한 거고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천 개씩 쏘고 막 어깨 진짜 빠질 것 같은 느낌 들 때까지 쏘고 이랬는데 유전은 진짜 물론 감사하긴 한 건데 제가 진짜 이때까지 한 연습들을 안 하고 그냥 제 유전만 믿고 그냥 했었으면은 저는 아마 그 한국 대학생 그냥 평범한 농구 선수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마음을 먹어가지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시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좋은 슈터가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 그 능력이 스스로 오진 않아요.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야구에서는 뭐 이정용 선수의 이정용 감독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 이런 것처럼 네. 다 갖고 있는 유전자는 있지만 그거를 끄집어내는 건 결국 선수 자신인 거죠. 그렇죠. 네. 맞죠. 르브론 제임스 아들이라고 해서 르브론처럼 똑같이 전미 1인 아니잖아요. 네. 자기 본인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네. 베로니카 신입니다. 이현중 선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NCAA 시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건 3월의 강남 경기죠. 그런 큰 무대도 처음이었고 지금 당장 임팩트가 심한 건 3월의 강남 경기이긴 한데 저는 저득점 경기 네. 그때가 기억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네. 남는 거는 왜냐면은 그 경기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많다 보니까 그 경기가 자연적으로 제 경기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래도 제일 뽑자면 그 보나벤처랑 네. 했을 때는 제 전반에 필드골 9개 써서 한 개를 넣었어요. 3점 6개 써서 하나 안 들어갔고 관중들도 저 조롱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후반에는 3점 5개 써서 4개 들어가고 그렇게 컴백한 게 정말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아나운서들도 얘기를 했는데 전반전에도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슛이 안 들어가는데도 표정이 안 변한다고 그리고 슛을 헤지테이트 안 하고 쏜다고 그런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겨낸 거니까 네, 네. 프레셔를 네. 운동할 때 듣는 노래가 궁금해요.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주세요. 아, 저는 운동할 때랑 시합 전에 듣는 거랑 달라요. 시합 전에는 관중들이 많잖아요. 시합 전에는 그래서 오히려 릴렉스 하려고 발라드를 들어요. 시합 전에는 경기장에 도착해서 락커룸에 들어가면 이제 힙합 노래를 틀어가지고 조금 업시키고 경기장 가기 전에는 진짜 사랑의 불시착 OST나 뭐 동백꽃 피우면 OST 들으면서 몸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릴렉스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 가면은 폴로지나 뭐 미국 힙합 래퍼들 완전 180도 바뀌는 거죠. 전 그런 약간 가사들이 담긴 걸 좋아하는데 실패하다가 성공한 그런 가사들을 들으면서 좀 자극도 많이 받아요. 최종현 님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송정호 선수를 좋아했던 팬입니다.
이현주 선수한테 성장 선수는 어떤 엄마였나요? 어렸을 땐 솔직히 진짜 엄했어요. 엄마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학원을 항상 저 많이 보내셨거든요. 좀 원망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막 혼자 땡땡이도 치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영어 유치원을 어렸을 때부터 보냈어요. 그래서 영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배워 있었던 것 같고, 엄마가 운동선수였고 수업을 안 듣는 환경에서 자라셨다 보니까 아들은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저 되게 다양한 걸 시키셨어요. 태권도, 색소폰,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렸을 땐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막 이랬죠. 그게 아마 쌓여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진 것 같아요. 중1 때 전교 8등인가 했었거든요, 중학교에서. 그러고 이제 중2, 중3 올라가면서 점점 운동부들에 대한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좀 바꿨어요. 저 운동부 반에 있었는데 중3 때는 그 운동부니까 잘하고 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몰라도 진짜 그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그냥 몰라도 계속 불었거든요. 그게 엄마의 그런 습관을 저를 길러주신 게 결국에 미국의 대학에 들어올 수 있지 있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아마 못 들어왔을 수도 있죠. 성적이 안 돼가지고. 어렸을 땐 되게 엄하셨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몇 수 앞을 되게 내다보신 거고, 또 이제 엄청난 엄마? 그냥 예. 저는 나의 든든한 서포터. 예, 예. 진짜로. 예. 잘생기셨어요. 이거 하면 좀 거짓말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아, 태판컬 이슈죠? 누가 봐도 남자 아이디인데 일단은 정확한 네. 현재 키가 2m 2? 맨발 2m 1 이요. 네. 신발 신는 2m 4라고 뻥칠 수 있는 네. 그 정도 키. 네, 그 다음에 탕수육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저는 찍먹이요. 네. 눅눅한 거 너무 싫어요. 나도 그래요. 네. 연애는 네. 아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상형이 궁금하고요. 미래의 자녀에게도 농구를 시킬 생각이 있나요? 일단 미래 자녀는 원하면 시킬 거예요. 원하면 시키고 안 하고 싶으면 다른 꿈을 무조건 서포트해 줄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 제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신 있게 제 길을 걸어온 거라서 저도 엄마 아빠 같은 똑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자식이 무슨 길을 가든 그거에 대해서 진짜 100% 응원해주고 거기서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제가 무조건 뒤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고요. 이상형은 그 되게 자기 할 일 잘하고 배려심 깊고 또 이제 순수하고 그냥 좋은 여자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 여자. 네, 근데 제일 큰 거는 그냥 자기 일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좀 밝은 여자. 네. 대화를 많이 하는 여자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는. 네. 네. 일단 대화가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양님입니다. 네, 나중에 한국 가면 네. 페이지 보면 보러 가실 건가요? 초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하면 가야죠. 네. 네. 그 일단 헤이즈님 제가 일단 진짜로 빠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옛날에 나 혼자 산단가 잠깐 나왔던 클립인데 부모님이랑 다 반대하고 너 이거 안 된다 했는데 자기 힘으로 그냥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대단한 거죠. 저는 지금 믿어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헤이즈님은 이제 자기 스스로 그 편견을 깨고 그 새로운 길에 올라가셔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존경스러우면서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콘서트가 열리고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진짜 가야죠. 진짜로. 이현주 선수가 지난번에 포댐전 경기 끝나고도 저한테 그런 인터뷰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유세원 집대와의 경기에서도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그래서 아쉽네요. 정말 아쉬워. 정말 이게 올해 데이비스 대회와 이제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네. 어떤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마지막을 뛴 거니까 이 로스터로서는 만약에 돌아온다면 흔쾌히 돌아와서 또 팀원들과 잘 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못 돌아온다고 하면은 팀원들 서포트하면서 제 꿈을 이뤄나갈 거예요. 뭐 썸머리그다 만약에 드래프트가 안 될 경우 썸머리그나 네. G리그에서도 하고 아니면 뭐 유럽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황. 네네 아직은 안 돼 있고 워크아웃을 하고 피드백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혹시 다른 팀에서 언지를 보내거나 비공개 워크아웃 등에 관심을 보낸 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건 없죠. 이게 아마 제가 1라운드 로터리 픽도 아니고 솔직히 관심은 물론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NBA 팀 스카우터들이 저희 코치들이나 네. 팀원들한테 연락을 한대요. 네. 얘 어떠냐, 네. 막 얘 성격은 어떻고 워크 에틱은 어떠냐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하는데 다 좋게 말하겠죠 뭐. 네.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NBA 에 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드래프트에 네. 나가니까 드래프트에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가요? 이거는 디클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과정을 다 거쳐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신없다고 한 부분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인데 감독님이랑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여러 사람들이랑 더 많이 만날 것 같네요. 네. 저도 제 미래를 몰라서 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드라마처럼 좀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 에피소드 나온다 생각하시고 추측하세요 계속. 이렇게. 네 계속 어떻게 될지 아마 어떻게 될듯 이렇게 추측하시면은 추측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최종적인 농구인으로서 꿈이 궁금합니다. 일단 꿈이 되게 많아요. 저는 NBA 선수가 되는 게 당연히 꿈이고요. 당연히 꿈이고 대표팀 경기 가서 우리나라도 유럽 나라나 뭐 북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이랑 충분히 붙어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도 목표고 후배 선수들이 NCAA라는 길을 또 다른 옵션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사람이 정말 되는 게 목표예요. 힘들긴 하죠.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 별거 없거든요. 저라고 된 게 아니라 그 저도 여기 와서 는 거기 때문에 저랑 준석이가 아카데미를 갔다고 하면 아, 그 형들은 다르잖아요. 사실 형들은 원래 잘했잖아요. 이러는데 한국에서 잘한다고 거기서 잘하라는 법도 없고 또 나가는데 절대 실패는 아니거든요. 진짜 최소 영어는 배우거든요. 진짜 자기 농구 인생 이후에도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이 길도 한국인들도 갈 수 있는 성공적인 길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정말 긴 인터뷰였는데 아, 네. 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도 또 이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미디어로서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두 경기 보고 가려고 하다가 네. 이 농구에 빠져가지고 아. 또 경기가 재미없고 이현진 선수가 제가 마음에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다면 네네. 저도 아마 이렇게 진짜 고생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경기가 너무 재밌었고 또 거기서 뛰고 있는 이현진 선수가 너무 저는 매력적이고 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돼서 아, 네. 그래서 더 약간 팬심 마음으로 이렇게 아. 취재를 했는데 네. 든든하셨습니까? 우리가 네, 같이 있어서 네 솔직히 네. 그냥 팀원들도 장난삼아 물론 얘기한 거긴 하지만 너 다큐멘터리 찍어 혹시 이래가지고 계속 네. 저도 솔직히 그 세인트루이스 경기 끝나고 저는 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럼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이랬는데 듀케인 딱 가니까 저 솔직히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아예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 들고 이거 나가는 거 해가지고 저도 그때 완전 엄마 본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반가웠던 거죠? 네 반가웠죠.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그냥 한국에서 물론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와주신 기자님 덕분에 그래도 또 한 번씩 정신 차리게 되고 또 모리베이트 됐던 것 같아요. 이영미 기자님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되게 저도 큰 힘이 됐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응원 댓글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한번 한국 농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냥 재밌게 즐겨봐 주세요.
썸타임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